오늘의 메뉴는 고구마 코코넛 라떼입니다. 아, 고구마와 코코넛이 만났습니다. 느낌, 색깔은 일단 초코 라떼 같은 느낌이긴 해요. 네, 만드는 방법이 쉽고 맛도 좋아서 가볍게 먹기 좋은 음료예요. 고구마 코코넛 라떼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고구마입니다. 네. 자, 사실은 고구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호박 고구마! 시작해서 뭐 밤고구마, 물고구마 뭐 등등 저기 많잖아요. 근데 어떤 고구마 써야 좋을까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맛없는 고구마나 쪄놓고 처치곤란한 고구마, 또 냉동해놓은 고구마도 갈아 먹으면 좋습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코코넛 밀크네요. 네, 코코넛 밀크는 그 야자에서 추출한 밀크고요.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코코넛, 그다음에 또 우유가 또 나오네요. 네, 라떼이기 때문에 우유가 들어갑니다. 아, 또 들어가는 거죠. 네, 달콤한 맛을 위해서 아가베 시럽 그리고 코코아 가루군요. 네. 마지막으로 계피 가루도 들어갑니다. 저는 일단 저 코코아 가루 그냥 막 먹고 싶은데 가루까지.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구마 코코넛 라떼 재료를 다 한번 만나봤습니다. 조리 과정이 간단합니다. 네. 먼저 스티머에 찐 고구마를 준비합니다. 네네. 스티머에 찌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에 삶지 않고 스티머에 껍질째 찌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자, 그리고 우유가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 역시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네. 우유와 코코넛 밀크는 따뜻하게 80도 정도 데워서 준비하고요. 예. 데우면 훨씬 더 잘 갈립니다. 네, 우유하고 지금 코코아가 들어가죠? 네. 네, 그다음에 계피가루, 시나몬 파우더 들어가고 아가베 시럽이 들어갑니다. 아니, 계피가루는 마지막에 뿌려주는 줄 알았더니 지금 같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단맛은 아가베 시럽을 조절해주는데요. 네네. 꿀이나 유기농 설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꿀은 계피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식품이에요. 네, 예. 잘 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목넘김이 부드럽게 곱게 갈아주시면 더 좋아요. 야, 이제 음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투명한 컵에 담아주면 고구마 코코넛 라떼 완성입니다. 아, 취향에 따라서 코코아 가루 같은 계피 가루 같은 거 슬슬 뿌려가지고. 예. 네.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는 얼음 넣어주는 것도 좋고요. 아, 네. 얼음도 같이 갈아주셔도 맛있습니다.